8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보셔야 돼요. 갑과 을이 받는 포상금이고 A, B, C, D 네 명입니까? A, B, C, D 네 명이죠. 어, E도 있네. E. 자, 먼저 기억에 보니까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이가 때리고요. 1천만 원 받았네요. 20%죠. 1천만 원은 20%니까 2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니어는 보니까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한 B를 신고하여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되어서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벌금 1억 원. 벌금 1억 원 상관없고 50만 원이에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 그 다음에 D것에 보니까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C를 신고하였고 신고 간청은 C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근데 그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해제 안 됐는데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려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공동으로 부동산 등 실제 거래가기를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은 1천만 원이죠. 과태료가 2천만 원 부과됐네요. 근데 한도액이 얼마다? 아,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된 게 아니라 1억 원이 부과됐잖아요. 그럼 포상금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한도액이 1천만 원이니까 두 명이 같이 동시에 왔으니까 500만 원씩 주죠. 500만 원씩 균분이잖아요. 공동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균분. 그 다음에 미음 맨 마지막에 어른 허가 간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5천만 원 부과되었다. 5천만 원 상관없고 50만 원이 보상금 50만 원. 얼마가 부과됐든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이 50만 원이라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700, 을은 600만 원. 답이 4번인데 이런 것만 다 내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사례 중심이면. 근데 계산하는 게 3번 시험에 나왔어요. 보상금 계산하는 게 기출문제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타당한 것은 했는데 1번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하면 위약금은 없죠. 중개보수도 없습니다. 실비 비용만 줍니다.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50% 위약금 줘야 된다. 보수 50% 줘야 된다. X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 서식이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가 전속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는 좀 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서식. 서식이 수없이 많지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세 개는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은 위약금인데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줍니다.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자, 갑과
갑과 을이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속 자 전속을 맺었는데 을하고 전속을 맺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병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중개보수가 법정보수가 법정보수는 100만원입니다. 법정보수는 100만원인데 약정을 80만원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요. 약정은 복비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120만원 드릴 테니까 책임지고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복비 따블 주겠다 이런 거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따블 받아본 적이 없고 따블로 준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안 되니까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 잘 될 것 같으면 준다 소리도 안 하겠죠. 그래 성사시켜도 못 시켜받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또 따블로 준다 해놓고는 잘 안 줍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받기로 약속했어요. 단골 손님이니까. 을이 80만 원만 받기로 했는데 병한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법정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이거 3번. 그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지 무조건 최고 한도, 요율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받는 건 아니라고요. 만약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위약금 100만 원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답은 5번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 동그라미 하십시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 민법 시험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문서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86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 니언, 디귿, 리얼. 이거 보세요. 그 발음이 안 좋으면 이걸 칠판에 적는 걸 보시라고. 세 개입니다. 이게 시행령 38조 1항에 있고요. 이번 8월 2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동기와 결과 참작하는 게 이게 공무원이 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분의 1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일 수 있는 사유라고 했는데 기억, 체납, 연체하고 있는 사람 못 줄여줍니다. 이미 과태료로 체납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줄여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험해 보니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건 오히려 2분의 1을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미험해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는 줄이면 안 되겠죠. 요 세 개는 줄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2분의 1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니언의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8월 21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디귿의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리얼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 3번입니다. 그 오늘 내드린 거 개정된 문제에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 이거 있어도 답만 찍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똑같은 문제 내면 그냥 답만 찍어버리면 의미 없어요. 실제 시험에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읽어봐야 돼요. 그 40문제를 해설하고 제가 답을 분리해서 드렸으니까 먼저 풀어보고 전혀 모르면 답하고 같이 보고요.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알면 풀어보고 틀리보고 해설을 확인해보고 이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개정된 내용이. 그래서 86번에 3번이고요. 87번에 자격증 4번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답 2번이고요. 4번, 5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 51번에 4번, 5번에 있죠?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잖아요. 암기 프린트 51번.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답 2번입니다. 87번에. 88번. 직가 동향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2017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봐야 됩니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사이드에 있는 게 출제됐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게.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가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인데 월 1회 이상,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말 바꿀 수 있겠죠. 3번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매월입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직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4번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개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개황조사라는 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개황조사입니다. 5번 시도지사는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지역별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 과목 다 하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암기 프린터 이거 한번 적어보는데 6시간 걸린대요. 한번 적어보세요. 매주 한 번씩만 적으면 80점 이상 나온다고요. 네, 매주에서 2차만 하잖아요. 6시간 뭐 충분하죠. 그게 적어보는 게. 예? 예. 그래도 알아도 자꾸 적어봐야 돼요. 지금 뭐 80점 나오든 90점 나오든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하나도 안 해버리면 또 다 잊어먹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다 적어보기 힘들면 오늘 관련된 문제와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적어보라고요. 아니면 꼭 시간이 없으면 읽으라도 보시고요.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88번의 답 4번이고요. 89번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1번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조정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상가는 권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2번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말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닌데요. 그대로 그 개정 이후에 적어놓은 거예요.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권리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일정 규모 면적이 넘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뭐 3,000제곱미터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 기준이 전통시장 3,000제곱미터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전통시장은 적용해준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죠.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주인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이 못 받아가게 하려고 맘먹으면. 4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지금 다음에 네이버의 뉴스에 뉴스 검색에 권리금 하면 며칠 전에 대법원 판례 나왔어요. 임대차 기간이 옛날에 지금 이게 4번 문제는 제가 판례를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이 아니고 구. 그 뭐냐면 옛날에는 5년이었잖아요.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5번에 있는 것처럼. 그 5년이 옛날 5년일 때 5년 지났으니까 그냥 나가라. 미용실이었어요. 그 지금 최근에 그 어제 한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 미용실이었는데 이제 5년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소송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데 1억 9천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권리금 회수기회 안 줬다고 주인한테. 미용실이 그렇게 권리금이 많나 봐요. 권리금 2억 장사 잘 내면 그래요. 2억 8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주인이 거부해가지고 그냥 계속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월세 달라고 한 거예요. 월세는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그 줘야 되죠. 계속 했으면. 그 월세는 주고 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1억 9천인가 해주라고 판결 나왔어요. 그 1억 5천이라고요? 9천 아니고? 뉴스 검색하니까? 뭐 시험에 뭐 1억 5천인지 9천인지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1억 9천으로 나온 것 같던데 그 1억 5천 그거는 월세예요. 월세 밀린 거 주라는 게 1억 5천이에요. 뒤에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그 길게 돼 있잖아요. 지금 판례가. 그 월차임 밀린 거 준 게 한 1억 5천인가 되고 모르겠어요. 1억 5천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래. 계약기간이 10년이든 100년이든 어쨌든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권리금 회수기회는 무조건 줘야 된다고요. 100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답 4번이고요. 90번. 겸업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고요.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2번이 답이네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3번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험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아닌지 말없이 그냥 주택상가 분양대행 해도 된다고 그냥 해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나 또는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건 왜 안 되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택법 54조 2의 2항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는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게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받은 자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법 54조의 2항에 있습니다. 그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그 인터넷에 치봐도 나와요.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 분양 가능하냐 이렇게 길게 적어보면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안 된다고 국토부에서도 밝혔어요. 근데 뭐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도 심지어 모든 주택상가 다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시험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잘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모르고 강의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엄밀히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 안 돼. 30호 30세대 이상인 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주택법 54조 2의 2항에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시험 볼 때 공법이 최고 쉽더라고요. 저는 10회 때 1999년도 자격증 땄는데요. 그 당시는 공법을 어렵게 안 냈어요.
요즘은 쌓여 있는 게 많이 나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근데 공법은 논란의 여지는 없죠. 왜냐면 다 법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니까. 어렵긴 어려워도 논란의 여지는 없어. 내용이 많으니까 어려울 뿐이죠. 또 자주 바뀌고 이러니까. 답 2번이고요.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할성과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할수 있는데,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때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부동산 공매만 입찰대리 할 때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또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이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됩니다. 5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아닌 그게 분양신고 대상인 거는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거는 분양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럼 공개 분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91번. 옳은 것은 했는데, 해제신고 30일 안에 안 하면, 거래 당사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에 개업공개사는 해제신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해제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제출만 대행할 수 있는 거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번에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죠. 직거래인 경우는. 근데 해제 신고는 할수 있다고 안 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거래 당사자가 의무입니다. 국가 등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할수 있다고요. 예, 거래 당사자만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죠, 역시.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보통 법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고요. 해제 신고서도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칙 5조 1항. 해제 신고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행하는 거. 제출 대행입니다. 제출 대행. 91번에 1번입니다. 92번. 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X입니다. 공무원 제외입니다. 공무원은 이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는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는데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계속 근무해야 돼요. 임기 2년 제한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죠. 나머지 임기는 전부 2년입니다. 원칙 2년입니다. 모든 이 말이 틀렸다고요. 1번. 공무원 제외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예, 피고인이 재판부 바꿔달라는 거고요. 정책심의위원회도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해야 된다. 7일. 7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보면 7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따라서 92번의 1번, 92번의 1번, 9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택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손해배상은 높은 거라고 했죠. 세 개 중에. 이거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주택 월차임 전환율도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도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해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낮은 비율. 근데 오늘 아까 했는데 오늘 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그 보수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그건 높은 거 받아도 되죠. 합의라고 했으니까 높은 걸 합의되면 높은 거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합의입니다. 합의. 지금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야 돼. 비슷비슷한 걸 비교해서 정리 안 하면 고득점하기 어려워요.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모든 과목 다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공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고 논문 쓸 때도 논문 비교를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장 안 한다. 그 논문은 남이 주장 안 한 걸 주장하는 게 좋은 논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주장 안 한 걸 내가 그렇게 주장한 논거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그게 우수 논문이고요. 우리 시험에는 남이 주장 안 한 거 쓰면 빵점입니다. 법조문에 있거나 판례가 있는 걸 말해야 된다고요. 논문은 법조문에 있는 거나 판례 쓰면 최하 논문입니다. 남이 주장하는 거 하는 그건 그냥 논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남이 주장 안 한 걸 해야 되지만 시험은 절대 남이 주장 안 하는 걸 학설 주장하면 안 되죠. 제가 논문 쓸 때 그 판례어 하면 이런 말 썼다가 교수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 판사들 내가 다 가르친 애들인데 그런 애들 말은 듣고 내 말은 한마디도 안 적어놨네 해가지고 그냥 액세가 안 된다고 그냥 바로 빠꾸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논문에 존경하는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적었더니만 잘 썼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은 근데 교수님 아무리 존경하는 교수님 말 들으면 안 되고 무조건 판례 판사 말 들어야 되죠.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93번에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중대한 과실 4번 나온다고 했죠. 중대한 과실 4번 3번에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그 93번의 1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금융임대차법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사용했다면 차임은 지급해야 되죠. 공짜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답 4번이고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근데 그 사실상 폐업했다면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옛날에 중개업할 때 사업자 등록을 아직도 말소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업태, 업종만 바꿨다고.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이었고 지금은 부동산 컨설팅,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냥 아파트에다 집에다 사업자 등록을 해놨어요. 인허가를 안 받는 거는 뭐 출장, 마사지샵 이런 거는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해도 돼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외국인 창업 지원 강의하려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허가 받는 건 대체로 안 돼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집에서 안 된다고요. 별도로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4번
94번도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94번의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보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나요?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50번에 동그라미 4번. 50번에 동그라미 4번. 3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매월 1회.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5번 4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세종 서울 제주도만 특별자치도지사죠.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에 있잖아요. 11번은 4번 5번은 45번에 12번에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95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어렵죠.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면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이 중요한데요. 세부확인사항 기본확인사항이 있어요. 지금 세부확인사항 기본확인사항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게 기본확인사항이고요. 세부확인사항은 어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어뢰인한테 물어보거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어뢰인이 고지한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이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어쨌든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을 보면은 네 개입니다. 맨 위에 맨 오른쪽에 교육시설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뭐 다른 데 그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다른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의료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종합병원 어디 있는지, 뭐 이마트 어디 있는지, 롯데마트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 이 네 개입니다. 네 개. 이게 뭐냐면 입지 조건이잖아요. 도, 대, 주, 교판이라고 했죠. 입지 조건 도, 대, 주, 교판. 같이 도, 대, 주, 교판. 시작. 예, 1의 서식은 도, 대, 주, 교판. 이게 입지 조건이고요. 2의 서식은 도, 대, 주. 3의 서식은 도, 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4의 서식은 입지 조건 안 적는다. 입지 조건은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이게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 지금 하나 빠졌네요. 도대주 교판 뭐가 빠졌어요? 도대주 대중교통 대중교통 없으니까 네 개밖에 없네요. 기본 확인 사항은 그 외에 다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소방 소방이 뭐가 있어요? 1의 서식인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아파트 제외하고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줘야 알잖아요. 그 세부 확인 사항 배수 물 잘 빠지는지는 그 주인이 말 안 하거나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죠. 소음 뭐 시끄러운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진동이 있는지도 마찬가지고 수돗물 잘 나오는지 일조량이 뭐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주인이 안 알려주면 모르잖아요. 열공급
뭐 쓰는지 열급 방식 중앙 집중식인지 뭐 개별 난방인지 주인이 말해주거나 들어가 봐야 알지요. 세부 확인 사항 도배 깨끗한지 도배가 필요한지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요.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몰래 들어가 보면 된다 이러던데 몰래 들어가면 도둑놈이에요. 몰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몰래 들어가면 도둑놈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도둑놈은 아니고 주거 침입죄에 해당돼요. 몰래 들어가도 훔치지만 않으면 도둑놈은 아니죠. 근데 안 훔쳐도 주거 침입죄에는 해당돼요. 몰래 들어가면 주인이라도 세입 그런 거 최근에 판례 있어요. 뭐 월세를 안 냈는가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 세입자가 여자분 혼자 사는 데인데 원룸에 주인이 그냥 비밀번호나 이런 걸 바꿔버렸어요. 세입자 못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주거 침입죄로 주인이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아마 뭐 세입자가 조금 위반은 했나 봐요. 뭐 무슨 강아지를 키웠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월세를 안 냈거나 이런 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으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열쇠를 바꿔버려서 못 들어가게. 자기 집못 들어간 세입자가 그 주거침입죄로, 그건 뭐 훔친 건 없으니까 주거침입죄로 주인이 처벌받았다고요. 근데 엄청나게 여자분은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혼자 사는데 주인이 들어가지고 그냥 열쇠를 바꿔버리면, 자물쇠를 바꿔버리면 무섭죠. 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처벌받았어요. 자, 그래서 답 4번인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어렵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4번이 답입니다. 서식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일단 기본 확인사항은 주인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 혼자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혼자.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수 없고 주인한테 물어봐야 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96번 분쟁조정위원회 틀린 것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2번 둘수 있다. 3번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30명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30명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부적절해요. 짝수가. 30명 중에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는 다 홀수잖아요. 홀수. 7인 이상, 11명 이하. 근데 여기는 짝수라고요. 근데 짝수라도 아마 30명은 위촉 안할 겁니다. 아마도. 법조문에 3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조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7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만히 있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한 것으로. 7일 이내입니다. 이게 12월부터 14일로 바뀌는데요. 이번 시험까지는 7일입니다. 7일. 좀 7일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미 12월부터 바뀔 걸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7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면제 대상이 아닌 것. 답 5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가 있습니다. 47번에 6개인데 47번에 보니까 3개가 올해 신설됐다. 거래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이두 개가 신설됐다. 거래 대금 지급 증빙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세 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모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다. 그 1번, 2번 밑줄 치는 거두 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자 하나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에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 이게 신설됐다.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6개가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 내드린 문제고 사실 문제 안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개정된 문제니까. 그냥 읽으면 답만 바로 찍지 말고 실제로 찾아보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찾아보고 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97번의 답 5번, 6개 다 자진신고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9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30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신고하려는 자 밑줄 치세요. 신고 간청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25일 안에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걸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료 받아가지고 서류를 신고 간청에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입력을 하면 돼요. 빈칸에다가. 그러면 그 만약 그 개업공개사는 그냥 이게 명문 규정은 없는데 사무소에 보관하고만 있으면 되겠죠. 나중에 잘못 입력했는지는 그 받은 서류하고 다르면 개업공개사가 문제지만 그대로 입력했는데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것, 돈 뭐 대출 받았다고 했는데 대출 안 받았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무소에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돼. 받은 자료는 입력만 하면 돼. 인터넷에 빈칸에다가. 30일이 아니고 25일. 옛날에 50일이었죠. 작년에는. 작년에 50일에서 올해 25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작년에 했던 분이 더 어려워요. 이거 알고 있던 거 이제 먹어야 되니까. 작년에 50일 기억 안 나요? 안 해서 몰라요. 그 차라리 그래. 모르는 게 좋아요. 옛날에 오랫동안 공부하면 옛날 것 잊어먹고 하려고 하니까 두 배로 공부해야 된다고. 잊어먹는데 또 시간 걸리고 새로 공부하는데 시간 걸리고. 저 같은 경우 미치겠어요. 지금 25년 전에 것부터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잊어먹고 새로 알아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 봤는데 손예진? 저 뭐 손예진 예쁘다고 하니까 와이프는 재수없다고 하더라고. 너무 그 여자가 보는 여자와 남자가 보는 여자는 달라요. 남자들은 그냥 남자 앞에서 어머나 막 오빠 이러면 그냥 좋아하고 여자들은 또 그렇게 안 보니까 서로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좀 뭐 이중적인 것 같다 이러더라고. 와이프가 볼 때는 여자가 앞에서는 또 다르게 행동하고 남자 앞에서 다르게 행동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막 욕하고 담배 피고 하다가 남자 보면 갑자기 오빠 하면 다 좋아해요. 무조건 모르면 여러분들도 그래서 중개업 하면 손님 오면 남자들한테 그냥 오빠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좋아하더라고요. 98번에 1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분들은 오빠 이런 말 잘 못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현업에 가면 중개업 잘하는 거는 반비례합니다. 비례하는 게 아니고. 만약 80점 이상으로 합격하면 개업하면 망할 확률 80% 이상입니다.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성공할 확률 95% 이상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현업 잘하는 거하고는 반비례한다고요. 통계를 보면 빅데이터를 보면 이때까지 역대 수석 합격자 100% 다 망했습니다. 그 수석의 저주라고 해서 이제 수석 합격자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수석 합격자 발표한 사람 다 망했으니까 아예 이제 수석은 발표 안 하고 그냥 최고령자 이런 것만 발표해. 최연소자 합격자 이런 것만.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 성공해요. 그러면 현업에 나가면. 근데 그 딱 60점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98번에 1번이 답입니다. 30일이 아니고 25일. 2번.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선택 품목 옵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계약서 사본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이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증정이 가능하니까 이거 전자문서 안 되고요. 4번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5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려는 자 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2번부터 5번은 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답 1번입니다. 99번 그 오늘 해드린 그 개정된 거 개정된 거 몇 번에 있어요? 이게 개정된 게 오늘 해드린 프린터 14번에 있네. 14번. 14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9번에 4번. 그 14번의 표, 이게 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올해 신설된 내용이니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구체적 기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인데 올해 신설된 게 가나다가 구체적 기준도 개별 기준도 500이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게 교정을 보라 하고 제가 보는 것보다 남이 봐야 오타를 잘 알거든요. 그 와이프 하는 이야기가 가나다 라가 없고 마가 바로 나왔다. 그 다음에 맨 밑에도 하 이게 왜 순서가 왜 이리 엉터리냐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올해 바뀐 것만 제가 오래 붙여서 그래요. 순서가. 그래서 가나다라 마 순서대로 안 돼 있다고요. 가나다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대로 그 시행령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오리 붙였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라 마바 이거 순서대로 안 했어요. 그냥 마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 가나다라는 가나다 세 개는 올해 신설됐다고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확부모 추 네 개가 구체적 기준 500이죠. 세 개 500이고요. 확부모 할 때 확은 거기에 마번에 방가로 1, 2, 3이 있는데 3이 500이잖아요. 이 3번 500 이거는 바뀐 게 없고요. 그 둘 중에 확인 설명을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작년에 400이었는데 250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하에 보면은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보조원을 명시하거나 또는 성명소연 등 등록번호 안 적어도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안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또 뭘 적어야 돼?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면, 가중, 그총.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이거 여섯 가지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되죠?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총청수. 총청수인데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청수, 총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총, 총사방, 총사방, 개개, 입주간, 개개, 개개 입주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인 경우 또 8개를 더 적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럼 건축물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도대체 이거 8개에다가 여기에 또 몇 개? 5개, 8개, 그러면 13개에다가 또 지금 성명소연 등 또 지금 몇 개? 5개, 총 18개를 지금 광고할 때 적어야 돼요. 건축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이게 뭐냐면 건축물인 경우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 방향, 방개수, 욕실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까지 이렇게 하면 좋죠. 그 고객들은 이것만 보도 정보를 봐도 이게 다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때까지는 광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전화번호하고 임대문이 이렇게만 써붙여놨었어요. 셔터 내려놓고.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그냥 가격만 적어놓고 얼마짜리 방, 적시 입주 가능, 전망 굿, 올순위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금액만 적어놓고 전화번호만 적어놨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 다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구체적 기준이 얼마라고요? 50. 답은 그래서 99번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개시 업무 위반하면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 30. 이건 안 바뀌었어요.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보이게 휴. 개시 업무 위반은 30만 원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하나만 틀렸다고 맨 마지막에 개시 업무 위반은 30만 원.
마지막 100번입니다. 100번.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올해 개정된 건데 오늘 내드린 문제도 있어요. 정축, 신축, 개축, 재축을 한 외국인이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신설됐고 1번,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이 답인데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요거는 그대로예요. 지금 현재도 6억 이상, 앞으로 10월 달부터 바뀔 것도 6억 이상 그대로예요,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는 3억 이상이었는데 그 금액이 삭제된다고요.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9억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 지구에서 증빙자료 제출하는데 9억이라는 금액도 삭제될 예정이라고,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6억 이상. 100번에 5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100문제를 다 풀었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자료는 미리 내드렸습니다. 꼭 가져오셔야 돼. 또 내일 다음 주에 오면서 안 가져왔다고 다시 달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미리 못 내드려, 자료.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 딱 책상에, 책 안에 그대로 놔놓고 꼭 가져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그 문제 풀어보고 오셔야 되겠다. 안 보면 안 되고. 문제는 풀어보세요. 해설 다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론만, 개정된 거 이론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